매주 새로운 여행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 여행지 가이드. 이곳 어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곳 어때가 떠난 여행지 전라북도 김제. 김제에서 함께할 낯익은 비주얼의 가이드.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죠? 바로 한국화가 김현정 씨. 곱고 단아한 외모의 아름다운 화풍으로 유명한 한국화가. 한국화계의 아이돌 김현정 작가. 김제의 첫 여행지는 바로 죽삼년 옛 내촌인데요. 내촌 마을에는 언뜻 보면 평범한 한옥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한옥과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데요. 과연 뭘까요? 현정 작가, 같이 좀 들여다봅시다. 궁금해요. 아, 알겠다. 아담하고 소박한 게 좀 다르군요. 여기 일반적인 한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세월이 잔뜩 묻은 부엌으로 가볼까요? 이거 그건가 봐요. 쌀통? 근데 쌀통이 되게 크네요. 이만큼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 1년치를 보관해야 되니까? 이러면은. 이렇게 불을 안 꺼트리려고 계속 하려고 그랬으면 진짜 힘들었겠어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와, 잘 어울리면 안 돼요. 이미 잘 어울리시는데요? 과학이 발전한 지금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내촌 한옥 마을. 절구는 다들 아시죠? 절구는 기본이고 이름 모를 옛 물건들도 가득. 이 정도면 진품 명품 나가야 하나요? 한복과 다듬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나요? 다듬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해봐요. 다른 줄도 안. 세탁기 최고, 건조기 최고. 한옥 구경을 다 했다면 이번엔 초가집으로. 한옥보다 조금 더 옛 정취가 묻어나는 초가집. 정말 예스러 보이는데요. 여기는 초가집이고 조금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초가집의 느낌이에요. 네. 한복 입은 해설사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잡지도 그 소설 아리랑의 그 배경지를 재현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죽삼면 내촌 외리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소설 아리랑이 이 외리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문학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 시대에 가슴 아팠던 일제 강점기 때 이야기들을 조금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 보면 더욱 새롭고 특별한 여행지. 아리랑 문학 마을의 또 다른 공간 함께 둘러보실까요? 현정 작가,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일제시대의 면사무소를 재현한 공간인데요. 뭔가 벌써 음악과 공간과 색감과 느낌 모든 게 굉장히 차갑고 슬퍼요. 이때만 해도요. 글씨를 오른쪽에서 세로로 썼고요. 보라, 우리 일본의 힘을. 황군 만세. 면사무소를 뒤로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곳 정미소입니다. 이곳 정미소에서도 일제 강점기 수탈의 현장을 더 가까이 그리고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뼈아픈 역사입니다. 와, 진짜 큰데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죠? 방금 들어오다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 소설의 내용이 이제 성우분들이 다시 재현을 해서 이렇게 읽어주시고 있거든요. 이 공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미소 안쪽에는 소설의 내용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마치 어제의 일인 것 마냥 또렷이 느껴집니다. 가슴 아픈 역사를 코앞에서 마주한 현정 작가. 많은 생각에 잠긴 모습인데요. 기분이 어때요? 이 마음을 잘 마음에 새겨둔 후에 좀 더 밝은 곳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이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무거운 마음은 잠시 내려두고 다음 장소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김제 여행의 다음 코스,
이번에는 흥 넘치는 김제 지평선 축제 현장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작가도 흥 폭발. 축제는 좀 옷장이랑 좀 의상이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의상을 너무 잘 맞춘 나머지 행사 관계자처럼 보여요, 오늘. 1999년부터 개최해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 전국 최초로 농업을 문화관광 상품으로 접목한 김제 지평선 축제는요. 2019년 대한민국 대표 5대 축제로도 선정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축제 즐기러 가보실까요? 고고쉰! 김제가 벼랑 쌀이 되게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축제에 특히나 이렇게 농경에 관련된 체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제 지평선 축제는 쌀을 소재로 한 지역 특성화 축제로서 근본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김제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살린 체험 축제. 참여 이유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게 애들한테 교육상 옛날 그 풍습이 그대로 그냥 담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애들한테 좋은 것 같아서 자주 와요. 애들 데리고. 와, 여기 진짜 네. 규모가 엄청 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축제입니다. 우리 농업의 우수성, 또 안전한 먹거리를 홍보하고 또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는 농경문화의 특장점을 살린 무려 11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줄다리기도 한판하고 영차 영차 아무나 이겨라. 자, 힘내세요. 축제에서는 빠질 수 없는 사생대회까지 개최. 그림에 집중한 어린이의 모습. 어우, 정말 멋진데요. 여기 오늘 왜 놀러 왔어요? 그림 대회 하려고. 아, 그림 대회 하려고. 조그만 손으로 열심히 그리는 무언가. 어? 뭔지 아시겠어요? 정답은 이거. 와, 정말 똑같죠? 또 이런 야외에서 그림 그리는 또 묘미가 있거든요. 아, 어릴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나갔었는데 하면서 어릴 때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수많은 체험 중 단연 어린이에게 인기 최고는 전통 농경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벼수확 체험. 어린이들에게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어른한테도 인기 만점인데요, 만점. 수확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수확하고 왔습니다. 그럼 저기서 이렇게 베는 거예요? 저기서 베서 여기로 가져왔어요. 많이 무거울 것 같은데요? 무게도 되게 안 느껴지고 편하고 오늘 하루 종일 메고 다닐 느낌인데요, 오늘. 수확한 벼를 직접 탈곡하는 체험도 가능한 이곳. 저도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호기심 천국 현정 작가. 탈곡 체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자, 재밌으니까 한 번 더요. 아니, 진짜 힘들게 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 밥 한 그릇 되게 쉽게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 한 알도 안 남길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어렵게 채취하는 거였는데 참. 이번엔 쥐풀로 새끼줄을 꾸는 체험에 참여. 쥐풀 넣고 돌리기만 하면 새끼줄 자동 완성. 할아버님께서 직접 만든 기계라고 하시는데요. 저 와서 체험도 해보고 기계나 이런 것도 네, 애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갖고 싶다 그러고 가져가고 싶다 그러고 네, 좀 그런 신기한 하는 면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축제 기간 내내 현장의 흥은 사그라들 줄을 몰랐는데요. 무아지경 춤판의 향연, 흥이 넘치는 지평선 축제 현장입니다. 그나저나 현정 작가가 안 보이는데요. 현정 작가! 아하, 익숙한 박놀림, 수많은 춤꾼 사이에서 하는 복보입니다. 아이고, 못 말려. 그 여기 분들이 정말 흥이 넘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인 호남평의 중심지 벽골제에서 펼쳐지는 축제인 만큼 광활한 축제의 규모와 수많은 체험이 가능한 곳. 와, 힘 엄청 세다. 김제 소녀당사 등장이요. 파이팅! 하나, 셋, 넷.
뻥매치기 고수님의 시범을 먼저 보고 현정 작가 도전하겠습니다. 아이고. 호기롭게 도전한 것과 달리 터져 나오는 곡소리. 50빵? 아하, 그래서 오늘 안에 떡 먹을 수 있겠어요? 힘내요, 힘! 몇 번밖에 안 쳤는데 벌써 땀나요, 저. 전통체험에서 빠지면 섭섭한 전통 근혜 체험. 떡매치기 고수에 이어 근혜타기 어린이 고수 등장. 와우, 정말 잘 타는데요? 그런데 웬일인지 밀어주기만 하는 현정 작가. 그녀가 그늘을 거부한 이유는요? 저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는데요. 애기들이 너무 잘 타요. 와. 한바탕 놀아본 근혜 고수 어린이 인터뷰 들어갑니다. 자, 한 말씀이요. 무섭진 않아? 안 무서워요. 어제 탔어요. 아, 정말 어제도 탔어? 네. 동네에 있는 놀이터보다는 이상하게가? 이렇게 간대, 이건 이렇게 간대. 용기 내어 도전한 근혜 타기 체험. 오늘 의상과 역시 찰떡궁합인데요. 근데 영 근혜 탈 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까 잘 탄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현정 작가 근혜 타기 실패. 저는 왜 친구들만큼 안 올라갈까요? 드넓은 평야를 걷다 보면 어느새 귓가에는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들려오는데요. 뭔가 모든 축제들이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황금들녘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날려보는 연날리기 체험도 인기 만점 체험 중 하나. 데이트 코스로도 강추입니다, 강추. 이것은 벽골제 랜드마크 대형 쌍용 조형물. 야간에 지평선 축제에 함께하시면 불꽃 레이저쇼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알차게 축제를 즐긴 현정 작가. 가기 전에 꼭 봐야 할 것이 있다면서요. 뭐예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김제의 지평선이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위에 언덕에 올라와서 지평선을 바라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되게 선선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내년에도 꼭 한 번은 와보고 싶은 곳이 김제 지평선 축제인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는 어릴 적 추억과 향수를 선사하고 아이들에게는 재미와 기쁨을 선사하는 김제 지평선 축제. 내년 가을에 다시 만나요. 꼭이요.